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펑입니다. 우리 주변에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처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총각이라 속인 유부남의 거짓말에 속아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지만, 애시당초 처음부터 남자가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시작한 연애도 흔하디 흔하죠. 오늘은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 어찌할 줄 모르는 처자의 고민글과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글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한 처자의 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진지하고 심각한 문제이니 장난 아닌 진심 어린 충고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29살인 미혼 여성입니다. 올해 처음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회사의 선배입니다. 유부남이고 자식도 있다는 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유부남이어서 그런지 부담 없이 정말 편하고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회사 생활 힘든 거 있으면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아무튼 그렇게 친해졌는데, 제가 집이랑 회사가 좀 멀어서 선배가 집에 자주 데려다 주곤 했어요. 처음에는 집에 데려다 주면 바로 집에 갔었는데, 자주 그러면서 집 앞에 차 세워놓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 마음속에 고민들도 터놓고 했죠. 그러다 보니 서로 호감을 많이 갖고,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는 그러다가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 선배를 잊기 위해 다른 남자를 사귀었던 건데,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선배가 더 애틋해졌고, 같은 사무실이라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기 때문에 잊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전 남자친구랑 헤어졌고, 다시 선배 품으로 돌아갔죠. 우리는 서로 안 되는 걸잘 알기 때문에 이러지 말자고, 그만 만나자고 몇 번이나 그랬었는데 매번 실패였어요. 이미 서로 너무 사랑해요. 선배는 집에 가기도 싫어하고, 진짜 진지할 때는 이혼하고 도망갈 생각도 하고 그래요. 정말 미쳤죠. 지금은 그냥 계속 만납니다. 서로 너무 좋아하니까. 집에 가족들 몰래 연락 매일 자주 하고, 언젠간 정말 슬프게 헤어질 거 알지만 지금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선배 만나면 안 되지만 지금 이 사람 안 만나면 저 진짜 외로워서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는 선배가 다른 지방으로 발령 날뻔 했었는데 저 때문에 포기했어요. 좋은 자리였는데 저안 보면 못 산다고. 차라리 지방으로 가게 된다면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질 수 있었겠죠. 진짜 요즘 선배 만나면 정말 행복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가슴 아프고 미치겠어요. 지금 그만 만나고 싶어도 너무 사랑하고 같은 사무실이라 쉽지 않아요. 어쩌면 좋죠? 자, 여기까지가 불륜을 저지르는 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가씨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만 하지 자기로 인해서 한 여인이 또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않습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자, 이 처자의 질문에 명문의 답변이 날아왔습니다. 아주 그냥 마음 후련하게 답변을 다루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님이 유부남을 사귀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유부남의 애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쵸? 저는 참고로 아직 나이는 좀 어리지만 결혼 만 3년 넘은 유부남입니다. 제가 만약 처녀랑 사귀게 되었다고 가정하고 유부남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밝혀드리자면 대부분의 남자들 부담스러워서 처녀 잘안 만납니다. 마누라가 알게 되었을 때잘안 떨어질지도 모르고, 이혼하라고 괴롭힐까봐 무섭고, 책임지라고 할까봐 걱정되니까 잘안 만나죠.
또돈 많이 들고 말도 안 통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해서 안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젊다는 이유 하나로 다른 건다 감수해야 하고 돈은 내가 다 써야 하고 세대도 다르니 말도 안 통하고 물론 나이가 엇비슷할 경우도 있죠. 이벤트 해줘야 되고 기념일 꼭꼭 챙겨줘야 하고 생각만 해도 쉽사리일 것 같은데요. 제가 확실히 단언컨대 처녀 꼬시는 유부남은 그런 생각 같은 거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대책 없는 성격의 소유자들인 거죠. 상대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감정만 중요하죠. 참으로 이기적인 남자들이 처녀들과 연애를 하는 겁니다. 풋풋한 어린 딸내미를 보면 저도 보기 좋습니다. 뭐 흐뭇하죠. 솔직히 저도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나도 가끔 아주 이쁜 여자 미혼 후배들을 보면 아우 저거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 결혼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많이 재보고 고민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도 정말 고르고 골라 결혼하는 거죠.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기는 힘들거든요. 성격도 어느 정도 최소 사양은 비슷해져야 하고, 집안도 좀 맞아야 하고, 여자한테도 존경할 만하거나 인정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해요. 데리고 갔을 때 친구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부모님의 최소 사양 커트라인도 통과해야 합니다. 앞으로 내 부인이라고 불리울 사람이니까 그냥 한두 달에 그 쏠리는 감정으로 결혼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요, 결혼하고 나서 연애는 그게 아니랍니다. 그냥 좋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님이나 그 남자분이나 그냥 만나서 그냥 좋아하는 그 감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안 해도 되고 책임지는 부담 같은 거 없이 순수한 감정만의 사랑이요. 응? 그렇게 불러드릴게요. 순수한 감정만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을 퇴색시키는 모든 절차와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거겠죠. 감정만으로 시작해서 끝나면 관계도 끝나는 정말 프리함 그 자체입니다. 순수한 감정 그 자체요.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한마디로 상대가 누구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는, 예, 물론 남자입니다. 이혼해서 혼자인데 여자애를 사귈 때 하나만 본답니다. 결혼할 거 아니니까. 그냥 하나만 좋으면 된대요. 잠자리 굿샷으로 잘해주고 몸매 좋고 이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미스테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유부남과 사귀는 거그 정상 아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지요. 그죠? 다음에는 그런 사람들을 모인 카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처녀들은 어쩌다가 다들 유부남을 사귀게 되었을까요? 다들 바보일까요? 저도 유부남이지만 유부남들, 처녀에게 강합니다. 다 이유가 있죠. 일단, 연애 기본 스킬이 총각들보다 엄청 쩔어줍니다. 총각들, 여자들에게 많이 대시하죠. 하지만 여자들 잘안 넘어갑니다. 미숙하기가 이를 데 없고 다들 2%씩 뭐가 부족해요. 도대체 여자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지 가끔 연애 상담하는 총각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단체로 다시 군대 같은데 짱 박아놓고 뭐좀 공부 좀 시키고 싶어요. 거기에 비해 유부남들은 마누라한테 빡세게 개인과외 몇 년씩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도통했습니다. 기념일 챙겨야 한다는 것도 배우고 선물 같은 것도 할줄 알고 여자가 틀어졌을 때 이벤트를 만들어서 감동시킬 줄도 알고, 아무리 지진 알아도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고 저렇게 하면 좋아하더라. 그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결혼해서 마누라한테 털려가면서 엄청 야단 맞아가면서 마누라한테 배운 거 밖에 나와서 처녀들에게 복습합니다. 이러니 아가씨들은 아주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숙한 총각들 보다가 이렇게 테크닉 쩌는 능숙한 남자들을 보면 놀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깜빡깜빡 넘어갈 만하죠. 저녁에 만나면 다음날 아침까지 같이 있고 싶어서 졸라대는 그 사람 질리게 하는 총각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유부남은 새벽이라도 꼭 집에 가야 합니다. 사람을 늘 아쉽게 하지요. 마누라 눈치 봐야 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총각들은 헤어지고도 전화하고 잠들기 전에 한 시간씩 통화하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모든 동선을 알려줍니다. 유부남들 만날 때는 꿀처럼 달콤하게 굴다가 헤어져서 집에 가면 감감무소식입니다. 문자도 제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잠들기 전에 통화? 아유, 꿈도 못 꾸죠. 가장 사람이 필요하고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될 그 주말에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유부남들이에요. 정작 시간 남아 돌아서 꼭 데이트해야 할 토요일, 일요일에 전화도 못한다는 거죠. 이러니 사람의 애간장이 녹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상대를 갈증나고 허기지게 하는 게 그 사람을 내게 오랫동안 붙잡아둘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테크닉이잖아요. 유부남들은 존재 자체가 사람을 허기지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사랑에 대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허기진 것도 없어요. 넘쳐나서 탈인 거죠. 부인과 애인, 여자가 둘이나 되잖아요. 양쪽에서 헐레벌떡, 부지런히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인에 대해서 무슨 애틋함이나 애달픔 뭐 이런 것이 있겠어요? 그리울 시간이나 있을까요? 저라면 힘들 것 같은데요. 부인이랑 연애 시절에 못해봤던 것도 해보느라고 아주 신날 수도 있어요. 적어도 나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처녀들이 유부남 사귀다가 총각 절대 못 사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유부남이 그 처녀 아가씨의 버릇을 아주 잘못 들여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남 입장에서 해피엔딩이 되려면 남자가 이혼하고 님한테 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혼하고 님한테 올까요? 뭐 처음엔 그렇게 좋아서 지내니 남자도 당연히 이혼하고 싶다, 너랑 같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아주 애달픈 말들을 많이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분 절대 쉽게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마누라를 아주 사랑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귀찮은 거 가장 싫어하거든요. 처녀들은 결혼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혼 그거 정말 징그러운 과정입니다. 처갓집 인사가야 되고 또 데려와서 시댁에도 인쇄시켜야 되고 그 수많은 결혼 과정 이야기들 여자들만 징그러운 거 아닙니다. 여자들이 징그러울 때 혼자서 조용히 삭히고 남자에게는 뭐 우아하게 굴었을까요? 아니죠. 그걸 또 남자한테 다 얘기하고 서로 지지고 볶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할 거예요. 한번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그런 환상도 아주 그닥 없을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날아나서 눈에 뭐가 씌어서 죽도록 쫓아다녀서 결혼한 마누라도 몇 년 살고 나니 이제 시들한데 다른 누굴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습니까? 그걸 남자들도 알거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다? 그건 이야기가 다 끝난 겁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요. 그건 정말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으로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물론 그 어려운 지난한 과정 다 사랑으로 감수하긴 하죠. 솔직히 이거 대부분 다 여자들이 감당하지만 남편들도 옆에서 아주 질릴 만큼 질린 겁니다. 그걸 다시 해야 한다? 결혼부터 애 낳는 과정까지 애 키우고 아이고 남자들도 견적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 목숨하고도 바꾸는 것처럼 남자들도 자기 자식은 아주 끔찍히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만난 여자하고 바꾸기에는 급이 다른 거예요. 그 유부남의 마누라와 아이들은 이미 서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묶여져 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동생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혼하고 당장 달려올 것처럼 설레발을 치지만 이혼한 남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유부남 이혼시켜 결혼하는 거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님과 그 남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요? 그 인종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고 그 이름도 거룩하고 그 대단한 사랑이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랑은 감정입니다. 게임하다가 잘 안 되거나 싸우면 졸라 빡 돌고 좋은 템 득하거나 아주 대박 터지면 뿐 그런 감정과 같이 사랑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덧없고 실체도 없고 지나가고 나면 기억도 가물가물해지는 그 감정. 과학자들이 유효기간 2년이라고 밝혀낸 그 호르몬이요. 2년이랍니다. 유효기간 딱 2년. 아셨어요? 그 남자와 부인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와 함께 보낸 세월, 추억, 서로에 대한 이해, 아이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부라는 관계, 그 남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 부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같이 살고 있는 공간,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 함께 준비하는 노후, 셀수 없이 이렇게 많은 아내와 엮인 관계들 위에 위대하다는 사랑보다 더 무섭고 힘세다는 정까지 있습니다. 이것들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런 거는 유효기간 같은 거 없습니다. 평생인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 유효기간은 지속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편, 그 남자는 님에게 무얼 해주고 있나요? 밥을 사주고, 선물을 해주고, 같이 놀러 다니고,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그리고요, 같이 자고요. 당신의 해주는 거, 모든 것, 예전에는 그 부인에게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부인에게 거의 다 하고 있고요. 부인에게 하지 않으면서 님에게만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양적으로 혹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근데 그 남자는 님에게는 절대로 하지 않고 부인에게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남자는 부인에게 자기가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인 월급을 다 갖다 줍니다. 당연한 거죠. 부부니까. 그들은 부부니까요. 이 당연한 것이 님과 그 부인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님과 그 부인의 처지를 극명하게 대별시켜주는 거라고요. 그 남자가 편하게 쉬는 곳은 님의 품안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고 부인이 쓸고 닦아놓은 집입니다. 그곳은 합법적인 곳이고 안정적인 곳입니다. 말 그대로 내 집인 거죠. 불같은 감정? 불같은 감정으로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긴 힘듭니다. 그건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일일 뿐입니다. 영원히 불길같이 타고 있을 수는 없지요. 일상을 흔들리면서, 무리하면서 님을 만나는 거? 그거 조금 지나면 지치는 일입니다. 그 남자에게 님은 한때 그냥 거쳐가는 어떤 것일 뿐인 거예요. 작년에는 그 노래가 좋더니 올해는 다른 노래가 좋아지는 것처럼 당신은, 님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그 부인이요? 그 남자가 늙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사람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살아요. 너무 냉정하게 꼬집어서 짜증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님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싸지르겠습니다. 남자들 성관계 하면서 공짜로 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는 월급 갖다 주고 술집의 여자에게는 화대를 주는 거죠. 물론 부인에게 갖다 주는 월급이 성관계의 대가는 아니지만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하기엔 조금 핀트도 안 맞는 뭐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결혼은 합법적인 매춘이라고 말이죠. 님이 얼마나 황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설명하려다 보니 극단적인 예까지 들게 되는 무리수를 좀 썼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를 돈 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남자가 부인이 아닌 여자와 자려면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님한테 와서 공짜로 하고 있죠? 그 더럽다는 술집 여자한테도 몇십만씩 주고 하면서 님한테 와서는 공짜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라고요? 님은 그럴 수 있지만 남자는 그러면 안 되지요. 님은 사랑해서 하고 그 남자는 님에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하는 겁니다. 나를 만나서 한번 자려면 적어도 나한테 몇십만 원씩 써야 되는 거예요. 비싼 음식과 좋은 선물과 호텔급에 준하는 곳에서 자야 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그런 걸 따져야 하냐고요? 지금 몸 팔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몸 파는 것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차라리 몸을 파시면 돈이라도 벌지요. 두 분은 서로 사랑하는 보통 남녀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 남자는 님을 절대로 책임지지 않을 거예요.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성관계를 하려면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만한 대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둘이서 서로 사랑하는데 님만 손해보고 그 남자는 이익을 보는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랑이요? 사랑 때문이라고요? 나는 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글을 읽어볼 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애절하게 가슴이 아프도록 사랑한다고요. 제 사랑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시죠? 저도 진심으로 님을 사랑하는데 왜 님은 제 사랑을 못 느끼실까요? 사랑은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 전달되는 겁니다. 저처럼 주댕이만 나불나불 된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라고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선물, 나에게 쓰는 시간, 나를 배려하는 정성,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남자가 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결혼하지 못하는 자신을 죄스럽게 느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그 님이 벌써 뭔가 님에게 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돈으로라도 처발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님의 글을 읽으니까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 위대한 사랑을 하는데 돈 같은 그 하찮은 걸로라도 보상을 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나불거리면서 날로 먹습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정말 냉혹한 거예요. 사랑마저도 돈으로 환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죠. 정말 사랑하는 여자인데 결혼할 수 없다. 나 때문에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할 기회를 놓치면서 내 곁에 있다. 가슴 아프죠. 찢어집니다. 그런데 뭘 못해주겠습니까? 마음 가는 곳에 돈 간다고 하지요. 그 남자가 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 남자가 님에게 얼마나 돈을 쓰는지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가 님에게 쓰고 있는 돈만큼 그 남자는 그만큼만 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해장국이나 삼겹살 따위를 얻어먹으면서 러브체어가 설치된 그 모텔 같은 곳을 전전하고 계시는 아니신가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인생 29년 혹은 30년 정도 사셨죠? 뭐 저보다 누나일 수도 있겠어요. 아마 앞으로 못해도 50년은 더 살아가야 할 겁니다. 적어도 말이죠. 내가 세상에 대해 자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을 해도 나는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자꾸 해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마약에 중독되지 않을 자신이 있던 없던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마약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중독됩니다. 누구든지 중독되니까 마약인 거예요. 유부남은 불가촉 천민으로 생각하시고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애초에 맺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인간적인 호감을 이성적인 호감으로 생각하는 도끼병에 자신이 걸렸을까봐 고민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남자들은 님을 꼬시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 애초부터 싹을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자들은 말이죠. 같은 동료로 술 한잔 한 것도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웃어주기만 해도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금지산자들이라고요. 같이 일하는 처녀에게 사무적인 것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 다 도둑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의례적인 문자도 일에 관한 내용이 아니면 답장하면 안 됩니다. 씹었다고 무시했다고 화낼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처녀 직원에게 문자 보내는 그 유부남이 미친놈입니다. 그거 답장하면 맞장구 친 사람이 된다고요. 아무쪼록 회사는 회사고 집은 집인 것처럼 유부남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에요. 같이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저 내 상사고 내 직장 동료일 뿐인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감정을 품으면 안 된다고요. 유부남과 처녀? 그들도 사랑하고 있으므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 비난하면 안 되는 그게 뭐 어떤 특권적인 개념인가요? 사회적 약속, 법,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신성한 존재인 건가요? 사랑하면 남을 해쳐도 되고 사랑하면 그 어떤 짓을 해도 용납이 된다는 거냐 말입니다. 비난해서 뭐 하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난받을 일을 했으면 비난받아야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뭐 하나라도 배우지 않겠어요? 제가 유부남을 사귀는 처녀들을 보면 화가 나는 건
이분남을 만나서 그 부인들을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자신을 스스로 늪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자신의 존재를 왜 그런 시궁창에다 처박았는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존재 자체가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 자리에 왜 가 있냐고요. 유부남과 사귀는 처녀? 아무나 돌 던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요. 그런 자리에 왜 자신을 갖다 놓습니까? 그 귀한 존재를. 사람 마음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거 정말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거라는 거 알지만 처음부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첫눈에 운명을 만나서 어쩔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첫눈 같은 사람을 만나도 참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 하고요. 비도덕적이라서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다치니까, 너무 심하게 망가지니까 참아야 되는 겁니다. 유부남에게 넘어가는 처녀들 대부분이 순진하죠. 너무 무지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결핍감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그런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었더라도 유부남과 1년만 연애하고 나면 그런 컴플렉스가 생길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도 유부남과 연애 1년만 하면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아무리 애처로운 사연이 있더라도 아무리 절실한 이유가 있더라도 절대로 이해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유부남과의 사랑입니다. 유부남과 처녀의 사랑만큼 또 진부한 게 있을까요? 남자가 아주 그 여자한테 간이라도 빼줄 듯이 시작하지요. 바로 내일이라도 이혼하고 올 것처럼 굽니다. 불같은 감정이 조금씩 조금씩 식어갈 거예요. 이혼할 날을 그 손꼽아 기다리다가 세월은 갑니다. 남자는 점점 변해가죠. 이젠 억울해서 못 헤어질 수도 있어요. 함께한 세월이 아까워서 못 헤어지고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그 남자의 아내가 찾아옵니다. 머리채 잡히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해드릴 말은 더 많지만 이 정도에서 끊어도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부디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행운을 빌어요. 멋진 글이죠? 뭐 좀 속이 후련하지 않나요? 글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저의 뭐 덧붙이는 말씀은 뭐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